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아주 핫한 2차 전지 업종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업종 수익률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 어제하고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그거에 대해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2차 전지 펀더멘털은 좀 변함이 없다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코스피 지수는 14.6% 상승했고요. 어제자 종가 기준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32.6% 상승했는데 역시나 2차 전지주 어제도 조정 나온 걸 반영했지만 여전히 63.9%.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요걸 디테일하게 쪼개서 보시면 상위 3개 종목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이는 에코프로 482%, 코스모화학 250%, 윤서우 FNC 234%를 제외하면 46% 상승률입니다. 물론 46% 상승률이 코스닥 지수보다 초과하는 상승이긴 하지만 2차전지를 단순하게 과도하게 올랐다고 말하기는 정확하게 이 2차전지 내 각 아이템별로 쪼개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락률은 역시나 장비주단의 피로틱스 A프로, 그다음에 원자재단의 고려화연 정도가 좀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뭐 에코프로가 어제 오늘 뭐 상당히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50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네요. 네. 자, 하지만 좀 뭐 아쉽게도 뭐 피롭틱스나 A프로 등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자, 업황은 좀 어땠습니까? 네, 일단 업황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여러분들이 업황을 계속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네. 체크는 계속 뉴스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성장률로 치면 70% 정도 성장률이 나오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이거 이틀밖에 안 됐는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2035년까지 대형 트럭을 다 50% 이상 전기차 전환하겠다고 했고요. 네. 이게 기존에 발표한 것보다 훨씬 빨라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 규정안을 새로 발표하면서 지금 2027년까지 미국 신차 판매 중에 50% 이상을 다시 전기차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요 수치는 지금 2022년 작년 기준으로 미국 전기차 판매가 약 90만 대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걸 지금 2025년까지 297만 대, 2030년까지 993만 대입니다. 그러면 네. 지금 10년 만에 비중을 상당히 많이 늘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 EPA, 미국 환경보호청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금 현재 작년 기준이죠. 2022년 기준으로 전기차가 몇 배 성장해야 되냐면 연평균으로는 46% 성장해야 되고요. 14배 정도 차량 판매 대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연평균 아까 말씀드린 46% 성장률은 견고하고 2027년부터는 성장률이 다소 둔화됩니다. 다소 둔화되지만 그래도 한 연 18%의 성장률은 유지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성장률도 굉장히 높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실적도 좀 알아볼까요? 네, 그다음에 실적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시나 네. 지금 실적이 좀 일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말씀드리면 역시 1분기 분기 사상 최대 전년 대비 101% 증가한 매출 8조 7,471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분기 최대 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잠정 실적이지만 6,332억을 기록했는데 여기에는 재미난 게 처음으로 IRA 세액공제 혜택 1,003억이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023년 올해 300기가와트시로 출하량이 늘어나고 2025년 580기가와트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특히 여기서 2026년까지 북미에서만 290기가와트시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 부분 북미에서만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북미의 온전한 성장률이 LG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에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역시도 지금 에코프로가 지금 1분기 실적 그 잠정 나온 게 전년 대비 202% 증가 2조 589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 또한 232% 증가 1,795억을 기록하면서 에코프로도 시장의 컨센서스 매출과 이익을 모두 다 부합하는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에코프로 BM인데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1분기 매출이 203.5% 증가 2조 105억을 달성했고요. 영업이익 또한 161% 증가 1,073억을 달성했습니다. 이 부분 매출과 영업이 모두 컨센서스 부합했고요. 우려했던 전기차용 그 양극재 관련돼서 하이니켈 양극재 판가 하락 부분이 다소 좀 주춤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 BM 역시도 100% 전기차가 아닙니다. 이 전동공구 쪽에 건설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 그러니까 수요 둔화 우려 때문에 약간의 전동공구 수요 감축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뭐 조기 가동에 따른 부분이 이제 비용단에서 떨구면서 하반기에는 더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 원재료 가격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조금 주의, 체크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헝가리라든지 캐나다, 2025년 하반기 미국 진출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5월 달에 좀 발표될 예정에서 계속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에코프로비엠도 기존의 SK온, 삼성 SDI 외에 당연히 LNF처럼 직납으로 신규 고객사, 자동차 완성차용으로 신규 고객사 직납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최근에 배터리 가격 인하 트렌드에 따라 뭐 망가니치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추가 성장 가능성, 신규 단결적 양극재에서도 에코프로비엠과 뭐 LNF 코스모신 소재 LG화학이 계속 선두권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뭐 이런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이 1분기에도 실적이 좋았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심 종목 차근차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종목 준비를 해주셨죠? 네, 앞에 좀 업황을 짧게 얘기하고 제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관심 종목은 철저하게 2차 전지 내에서도 가장 주도주의 역할하는 양극재단, 그다음에 배터리 셀단, 그다음에 원자재단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네. 양극재단에서는 물론 양극재 5대 천왕이라고 하죠.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뭐 코스모신 소재, LG화, 포스코퓨처엠 다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LG화학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밸류에이션상으로는 LG화학이 가장 저평가됐습니다. LG화학의 첨단 소재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현재는 전체 LG화학 캐파의 LG화학 전체 매출의 약 20% 언더인데 네. 지금 이제 계속 30% 40%까지 올라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가장 본업인 석유화학의 적자가 대폭 축소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은 제가 계속 화학 업종을 말씀드리는데요. 석유화학 적자가 축소되는 이유는 역시나 중국 리오프닝 수요 외에도 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공급을 늘려놨던 게 대폭 공급이 감소하면서 소위 말하는 재고를 미리 축적하려는 수요, 리스타킹 수요가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석유학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석유학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것 중에 가장 밑단에서 마진이 높은 고마진의 석유학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2분기에는 중국 쪽에서 수요도 일부 굉장히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양극재의 증설 효과인데요. 지금 LG화학의 주가가 LG화학의 시가총액이 50조인데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가치도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수준입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81.8%를 아주 보수적으로 지분율 50% 할인할 경우에는 LG엔솔이 지금 137조 8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그 80% 지분율을 곱한 다음에 50% 할인해도 55조 그렇죠. 네. 50% 할인하면 이제 한 55조에서 65조가 되는데 할인했을 때 50% 할인했을 때요. 근데 LG화학의 시총이 50조니까 100% 지금 반영이 다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LG 그 말씀드린 양극재 LG엔솔의 LG화학의 첨단 소재 사업부가 가지고 있는 양극재 출하량은 매년 50에서 70%까지 증가하고 올해는 65%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이 구미 공장이 양극재를 증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순차적으로 반영될 거로 보고 있고요. LG화학의 또 가장 큰 장점은 2차 전지 소재 밸류체인을 다 한다는 겁니다. 양극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요새 가장 실리콘 음극재로 핫한 CNT 도전제도 양극 도전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리막 공장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단에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전구체를 고려아연이랑 합작해서 한국 전구체 화학이라고 해서 이 전구체 단원까지 해서 가장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다. 거기다 동박 투자까지.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미드스트림이 완전 끝판왕이라고 네, 2차 그러니까, 전지 소재 끝판왕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면 2차 전지 소재 밸류체인을 수직 개화를 해놨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네. 있군요. 네. 자, 그러면 화학 분야 말고요. 2차 전지 분야에 대한 신규 사업. 몇 퍼센트 정도까지 지금 올릴 계획인가요? 네, LG화학 지금 40%가 석유화학 사업부고요. 아, 네. 첨단 소재 사업부가 지금 LG엔솔 지분 가치를 제외하고 20%인데요. 지금 두 배 가까이 20%에서 40% 가까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0% 정도까지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좀 봐야 될 텐데 오늘 약세장인데도 2% 가까이 오르고 있네요. 78만 9천 원인데 가격 전략 목표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목표가는 최소한 지금부터 한 25% 업사이드가 있는 한 95만 원을 일단 짧게 일정 목표가를 잡고 있고요. 네. 매수가는 한 74만 원. 거의 100만 원 보시는군요. 네, 현재 가격에서는 최소한 뭐 5% 이상 조정이 나온 가격대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65만 원이 깨지면 추세가 완전히 이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는 9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64만 5천 원 정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한 종목만 더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2차 전지 가장 고마진 그리고 네.
가장 원자재의 끝단은 역시 리튬입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말씀을 안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포스코홀딩스 일단 핵심만 철강 본업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가격 상승, 그다음에 재고를 떠는 효과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철강 수요 개선 기대감이 생각보다 좋아지고 있는 게 부동산 경기지수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중국 부동산 경기지수가 3개월 내내 계속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철강 스팟 가격이 하반기에 우상향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역시나 리튬 가치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포스코 아르헨티나 리튬 드디어 2024년 2월 달에 완공되면 2024년 2월, 2025년 8월 계속적으로 추가되면 여모 리튬에서만 10만 톤의 리튬이 양산되는데요. 지금 5만 톤 기준으로 1조 8천억 정도 예상하니까 10만 톤이면 한 4조 가까이 매출이 추가될 것을 보고 있고요. 네. 지금 포스코홀딩스도 굉장히 가파르게 주가는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리튬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반영이 안 돼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못지않게 포스코홀딩스도 LG화학 못지않게 지금 포스코 퓨처엠의 지분을 60% 들고 있고요. 포스코 HY 클린메탈 리사이클링하는 포스코 HY 클린메탈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본업도 주목을 받고 있고 신규 사업인 2차 전지 관련 사업도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자, 가격 전략 간단하게만 좀 볼까요? 네, 포스코홀딩스 지금 주가가 지금 40만 원대를 지금 회복이 됐는데요. 네. 저는 일단 짧게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한 48만 원 정도를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가격,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2% 정도 나오는데 한 37만 원 밑에서는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그러니까 좀 길게 잡아서 30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30만 원 깨지면 추세가 완전히 이탈됐다고 보고 있고요. 31만 원부터 37만 원대까지는 분할로 좀 매수가 가능해 보고 네. 단기 목표가는 48만 원이지만 장기로는 저는 55만 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뭐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3% 가까운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37만 원 아래서 매수 가격을 말씀을 해 주셨고 단기 목표가는 48만 원, 장기 중장기 목표가는 55만 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